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포인트, 네, 코스닥도 17포인트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거, 네, 거의 다 복귀를 하고, 어제하고는 거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도 어제는 선물을 대량 매도했다가 오늘은 대량 매수를 했고, 어제는 대량 매도했다 종가에 다시 또 거의 절반은 거둬들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했다가 거의 또 한 30포인트 넘게 종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내일 지수가, 네,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도 빠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중요한 건 다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로 볼 때는 아직도, 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제 흥분이 크게 나왔어도 결국에는 네 아직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2475포인트에 마감을 했으니까 거의 또 고점 부근에 왔죠. 어제는 네 박스권 최저점 부근까지 갔다가 거의 한 70포인트, 50에서 7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혼자 돌파를 하든지 다시 밑으로 좀 더 빠지든지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네,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 나오고, 또, 제 생각에서는 큰 박스권으로 한동안은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위로 가도 위에서 큰 박스권, 아래로 가도 아래에서 큰 박스권. 이게 무슨 뭐 크게 뭐 쭉쭉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쭉쭉 또, 패닉으로, 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네, 움직이니까 이런 때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안심 종목은 이 정도 뭐 지수 움직여가지고는 뭐 거의 적금에서 기회가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뭐 손절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만 잘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면은 수익은 계속 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3월 25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기억했다 했죠. 이번에도 특별 이벤트 50% 네, 할인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식 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 손절 네, 그런 거 자주 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종목을 좀 분석 좀 해서 다른 전문가고 하더라도 이분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네, 알 수가 있잖아요. 종목 주는 것만 보면 금방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종목을 찾고 여러분들이 분석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종목을 잘못 들어가서 300 정도 손실 보고 손절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안심 종목 들어가서 300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차이는 6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 보고 손절하는 거와 수익 보고 이익 보는 거하고 차이는 거의 곱절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100만 원씩만 해도 200이 차이 나는 겁니다. 최근에 뭐 멤버십 회원들은 알겠지만은 뭐 손실 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추천 종목 중에. 에이프로젠에 치지만 감자한다고 급락 나왔지만 결국은 그 전부 다 더 올라갔잖아요. 급락이 나왔어도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와서 급락 나오기 전 돌파를 했잖아요. 확실하게 여기서. 제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해보고 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이 정도 하락이면 그냥 놀래서 파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그마치 3,700만 원씩 잡았다면 그냥 800만 원을 까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래서 팝니다. 손절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 매도 할 수 있다겠죠. 더 샀으면 대박이고. 종목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종목을 볼 줄 알고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교육 받으신 분들 한 얘기가 한결같잖아요. 마음이 편하다. 조마조마해가지고 주식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폭락장. 진짜 폭락장에서는 안심종목도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만 현금 보유 좀 하고. 폭락장에서도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가 8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그런 하락장에서.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8천 원짜리가 4만 원까지 올라갔고. 네, 안심종목은 그런 폭락장에서도 코리아에이스는 20배가 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은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폭락장이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폭락장은 진짜 5년에 한 번, 길으면 10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장은 거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요즘에도 장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다 수익을 주잖아요. 네, 그렇게 상한가도 많이 치고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만 볼 줄 안다고 하면은 진짜 폭락장 몇 년에 한 번 정도만 현금 관리 잘하고 대응을 한다면 항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특별 이벤트는 네,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500만 원을 올릴 처음 했던 그 가격대로 다시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딩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좀 받아보세요. 엊그저께 신청하신 분도 리딩비를 뭐 200, 500 뭐 이렇게 주고 해도 결국엔 손실을 보고 큰 돈을 까먹었다. 근데 그거 뭐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은 손절 자꾸 시키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절 시킨다고 해가지고 또 손절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갑자기 급락하면 손절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에도 손절하고 싶어도 뭐 10% 빠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5%에 손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안 하는 네, 그런 투자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단기도 성공, 장기 투자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자리 다 차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은 오늘 제가 휴맥스 홀딩스 좋다 했죠. 휴맥스 오늘 뭐 어제 갔다가지고 3,935원까지 어제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VI가 걸려가지고 전부 3,900원, 800원 이상에서 전부 다 매도 하락했는데 네, 오늘 전부 막 매도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네, 저점이 3,100원대부터 3,400원 요쯤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럼 항상 수익을 주잖아요. 급등이 나오면 매도 좀 하고 그리고 매수가 오면 또 분할 매수하고 한 번에 다 잡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매수. 운이 좋으면 또 5,000원까지도 가고 저번에 5,000원까지 갔었죠. 저번에는 네, 추천하고 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5,000원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뭐 10% 이상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한 번 급등 나오면 또 매도도 해주고 이 종목은 지수가 빠지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빠지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만 뭐 일정하지 회사만 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큰 변동이 없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울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목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네,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기관지가 원래 안 좋다고 했죠,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가끔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회사는 여러분들이 큰 변동만 없으면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자잘한 거에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뭐 적자가 조금 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자잘한 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큰 변동. 그러니까 회사에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정도 큰 변동만 아니면은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잘한 공시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좋은 종목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영웅들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너무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뭐 부도 직전인데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네, 휴맥스 홀딩스도 오늘 3,650원까지 네, 급등 나왔었죠. 어제 3,295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어떤 때는 휴맥스 홀딩스가 더 급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휴맥스가 급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대체로 휴맥스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차후에는 또 휴맥스 홀딩스가 또 더 잘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맥스 이제 홀딩스도 이건 3,000원 초반이죠. 저점이 3,000원에서 3,000원 초반에서 네, 3,200원 정도 사이에서 항상 매수하면은 이것도 네, 수익을 상당히 크게 줄 때는 저번에 점상한가로 가가지고 5,000원까지 가죠. 이것도 크게 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네,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추천주 클래프톤도 한번 크게 수익을 주고 거의 20만원까지 갔다가 17만원 초반까지 왔죠. 네, 이제 1차 매수가가 왔었잖아요. 17만원 초반, 저가는 16만원 초반. 그 사이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수익 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지수가 좋아지니까, 오늘 18만원까지 올라갔었네요. 18만 600원까지. 요거는 지수에 좀 민감하다고 했죠. 네,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좀 민감합니다. 지수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좀 내려가면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네, 16만원에서는 바닥을 칠 확률이 높고, 장기 투자하면은 3, 40만원까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종목 언급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프라인 교육도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한 달은 제가 교육 끝나고 무료 리딩을 해준다겠죠. 네, 그때 상한가 7종목 한 달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 25일 날의 교육이니까 3월 25일 이후에 상한가 7종목이 한 종목 있어요. 그거를 드리면은 1,000만 원만 사도 300만 원이잖아요. 수익이. 네, 오프라인 교육비가 200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0만 원만 있는 분도 300 정도 벌 수 있으니까 교육비 빼고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종목 아니더라도 계속 나와요. 상한가 치는 종목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0월 중순에 제가 지수 바닥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을 한 후부터 상한가 치는 종목이 한 번, 뭐 두 번 치는 것도 있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으면 주린이 완전히 탈출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 받고 가면은 제가 기분이 좋다고 했죠. 네, 대한민국 99%가 공부를 안 하고 종목을 모르고 주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고 알고 해야지 모르고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알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90%고 모르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90%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저도 처음 주식할 때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내리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봤거든요. 제가 주식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5년을 연구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모르고 하면 벌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90% 이상이 손실 볼 확률입니다. 그리고 알고 한다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그래서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투자로 지금 30년 가까이 27년째 주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돈도 뭐 남들은 천만 원 가지고 뭐 5년에 10억을 벌었네, 뭐 5억을 벌었네, 유튜브 보면 자랑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7, 8년 동안 한 38억을 벌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선물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유튜브 하기 전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불과 3개월 만에 3억 가까이를 벌었어요. 근데 주식으로만 버는 건 아니죠.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같이 총 수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 보고 천만 원 가지고 뭐 몇 년에 5억을 벌었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현혹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종목을 풀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대응만 잘 한다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받고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종목 찾고 대응 잘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 교육만 딱 받고 종목도 찾지도 않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 안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뭐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장기 투자 아니면은 장기 투자는 상관없죠. 네, 계속 기다리는 게 상관이 없지만은 난 장기 투자 아니다면은 그때 그분 마냥 딱 정해놔야 됩니다. 나는 딱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안 가면 갈아타겠다. 아니면 두 달을 정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갈아탈 때 무조건 갈아탈 게 아니라 진짜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치는 종목 있잖아요. 오래 안 걸리고 그런 거 재료가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로 이제 갈아타면 됩니다. 네, 그리고 ELW 푸스는 어제 전부 매도를 했고 오늘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일 상황 봐가지고 또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계속 지수가 올라가질 않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공략하면 수익이 납니다. 코를 공략하든지 푸스 공략하든지 무조건 하나만 공략하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건데 반대로 해야죠. 항상 올라왔을 때는 풋, 내려갔을 때는 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게 리스크가 더 이제 적은가 해서 리스크가 적다 생각하는 걸 공략하는 게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올라왔을 때 계속 풋을 공략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제까지 네 번 수익을 봤는데 오늘 또 일부 한번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지수가 뭐 계속 올라갈 거 아니니까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또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간 건 이만큼 갔을 때 반토막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간 거 만약에 빠지면은
위에서 들어간 것도 수익이 나잖아요. 다시 쭉 빠졌다. 위에서 들어간 건 100% 수익이 나고 여기서 오늘 들어간 건 또 본전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해야 돼요. 일도분이나 주식이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심리로 하면 그냥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일도분은 절대로 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작전을 짜야 돼요. 작전을 짜가지고 해야지 심리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아이고 막 겁나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면 막 흥분해가지고 차가서 하고 이러면 그건 도박이에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어졌네요. 네, 이만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